안녕하세요, 완조사입니다. 오랜만에 중대파가 좋은 게 나와가지고 경매를 받았고요. 중대파가치는 이렇게 내장이 터진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가치는 당연히 내장이 터진 거 여러분들 더잘 아시죠? 오늘도 사이즈 좋고 물 좋은 걸로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3위 특대 먹갈치도 경매를 받았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 시간이 지나니까 갈치 사이즈가 점점 더큰 것이 느껴지고 있는 걸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목포 홍어도 판매하고 있고요. 암치홍어입니다. 사이즈별로 다 있고요. 손질비 별도로 손질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즌인 새조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고요. 그 다음에 홍어 무침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 재료는 국내산에 판매하고 있고요. 배송은 다 목요일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무한 뻘락지집인 거 아시죠? 오늘은 보성 뻘락지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성 뻘락지 완도 특대 전복도 두개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365일 전복은 다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전복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감태도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감채가 억세지니까 지금같이 날씨 추운 날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곱창돌기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모님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노하도에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시간이 좀더 걸린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파래 자반입니다. 간장 넣어가지고 무쳐 드시면 가장 밥도둑이니까 아시죠? 해파래 자반이고요. 그 다음에 건미역입니다. 한 봉지당 500g씩 들어가 있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건다시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 국내산이고 안도산입니다. 두껍고요. 건다시마.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지나면 매생이하고 굴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도 날씨가 따뜻해지면 판매를 그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날씨 추울 때 같이 이제 보관했다가 여름에 드셔도 좋고요. 다 급냉시켜 놓은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냉 새우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산 코다리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깔끔이고요. 가공은 속초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두사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저도 이제 환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총 세척 두 선배가 들어왔고요. 총 천상자가 들어 입판이 된 상태입니다. 오랜만에 중대 파갈치도 나왔고요. 이렇게 이제 갈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갈치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갈치가 기존보다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진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대 파가치는 4분의 1 상대 12만 4천 원이고, 제가 마리수는 아직, 안 세어봤는데, 9마리에서 10마리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대 파가치고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2배에서, 갈치를 굉장히 많이 잡아왔는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갈치가, 많이 통통해졌어요. 굉장히 많이 통통해졌고요. 제가 이 라인에서 3위 특대 먹갈치하고 중대 파갈치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이쪽 라인에서 3위 특대 먹갈치가 굉장히 사이즈가 좋아가지고 오늘 경매를 받았고요. 사이즈 무게는 조금 있다가 재볼 건데요. 사이즈가 다 1kg씩 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3위 특대 먹갈치하고 중대 먹갈치도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중대 파갈치도 경매를 받았고요. 중대 파갈치는 이쪽 라인 밑에서 경매를 받은 상태고 사이즈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병어가 굉장히 비싸요. 병어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오늘 백미하고 35미가 나왔는데요. 백미하고 35미가 나왔는데 저희가 다 놓쳤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경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잡어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타 잡어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2월달 말까지는 조업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400상자의 홍어가 나왔고요. 저희가 암치홍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4kg대부터 7kg대까지 다양하게 해서 보내드리고요. 손질 원하시면 손질비 별도 해가지고 안전히 썰으시거나 토막 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